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의 사전 예약이 오늘까지 진행되고 내일부터는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개통이 시작됩니다. 강력해진 S펜 기능을 내세운 가운데 예약 판매 성적은 전작인 갤럭시 노트8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인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노트9입니다. 4000mAh 대용량 배터리에 기본 128GB, 최대 512GB 내장 메모리가 탑재됐습니다. 갤럭시 노트의 상징인 S펜에 블루투스를 지원하면서 S펜을 활용해 멀리서 사진을 찍거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품을 체험하려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S펜의 강화된 기능과 피사체에 맞게 자동 조절되는 카메라 기능 등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9 같은 경우에는 새로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S펜의 기능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체험을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실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디자인 측면에서는 전작인 갤럭시 노트8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주요 번화가에 갤럭시 노트9 체험장을 설치하고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9의 사전 예약 판매량은 갤럭시 노트8의 예약 판매량에 미치지 못하고 올 상반기 출시됐던 갤럭시 S9과는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알려집니다. 이전부터 노트 시리즈를 사용해온 노트 마니아의 문의가 많은 가운데 512GB 모델에 대한 사전 예약이 128GB 제품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20일 예약 판매 마감 후 오는 24일 정식 출시가 다가옴에 따라 갤럭시 노트9의 판매량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정윤영입니다.